예, 세컨드리 도미넌트 코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연속되는 도미넌트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연속되는 도미넌트 모션은 더블 도미넌트라고, 더블 도미넌트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더블 도미넌트가 그 2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2도에서 도미넌트 모션 되면은, 예, 5도고, C키에서 그러면 얘는 이제 D7이고 G7이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D7이랑 G7이 5도권에 이제 키에 차례대로 대입하다 보면은 F키에서는 D7이 6도고 그리고 G7은 2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은 B 플랫에서는 3도고 얘는 6도죠. 그리고 다음 키 보면은 E 플랫에서는 7도가 되겠고 그리고 얘는 3도가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 키인 A 플랫에서는 예, 4도 플랫? 그 다음에 예, 얘도 플랫이죠. 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다이아토닉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은 예, 제외를 시킵니다.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키들은 다 다이아토닉 코드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인데 쭉 가다가 G 코드에서는 5도랑 1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키에서의 세컨드리 도미넌트들을 중복되는 코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높은 7도부터 7도랑 3도, 7도랑 3도, 그 다음에 3도에 중복되죠. 3도는 6도로. 3도는 6도로. 6도는 2도로 가죠. 6도는 2도로 가고. 그리고 2도는 5도로 가고. 그리고 5도는 1도로 가죠. 네, 이렇게 다른 키에서의 세컨드리 도미넌트의 연결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를 연속되는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하고요. 보면은 얘는 B7, E7, A7, B7, G7, C7 이렇죠. 이거를 숫자로 간편하게 7, 3, 6 251, 이런 식으로 외워둬도 되고요. 이 연속되는 도미넌트 모션을 보이스 랜딩을 해보면은 보이스 랜딩은 오선지에 얘네들을 그려보고 진행을 살펴보는 걸 보이스 랜딩이라고 하죠. 오선지를 글 시간 촉박하니까 그냥 특징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트라이톤끼리 평행으로 반음 하행하거든요. 이 사이사이들이. 평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순차적으로 평행으로 반음이 하행이 됩니다. 하행이 될 때, 3도랑 7도의 위치가 바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그 루트의 강진행은 예, 지켜주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코드의 코드 톤을 예, 우선지에 그려보고 예, 진행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 이어서 세컨드리 도면 코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